페이지 43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38페이지. 자, 위생기구 및 배관용 재료 파트입니다. 여기에는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사이로 출제될 수 있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앞전 시험의 경우는 한 문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한 문제. 그 한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가스 콕 있죠? 콕이 나왔습니다. 콕. 그럼 여러분들 가스 콕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집에 보면 90도를 회전시켜서 전개 내지 전폐하죠? 이걸 고런 문제는 안 돼요. 자, 여러분들은 그 콕은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 2차를 대비하십시오. 2차. 왠가 하면 최근에 1차의 시험에 내고 2차의 기입형으로 내는 형태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흐름이. 명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콕은 올해 17회 시험에 1차에 나왔기 때문에 2차 개념으로 공부해 두시고, 자, 그러면 흐름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배관 쪽을 내다가 보통 위생기구 내고 위생기구를 연결하는 배관을 내고, 그 다음에 그 유량이나 물을 조절하는 밸브 쪽을 내고요. 그 다음에 아마 다시 위생기구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네요, 봅니다. 그래서 16회, 17회 때는 밸브 쪽을 다뤘거든요. 그 이전에 이제 배관 쪽 다루다가, 배관 다루고, 그러면 16, 15회 때는 배관하고 16회 때 겸용으로 다루고 나서, 다시 그래서 아마 위생기구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는. 한 문제가 나오면 위생기구 쪽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래서 위생기구를 집중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기구. 그래서 크게 세 파트로 나누었습니다. 위생기구 파트하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배관 재료 쪽하고, 배관 재료 쪽 부분하고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 밸브 쪽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그 위주, 그래서 요번에는 위생기구 쪽을 중점적으로 학습을 해 두시면 가능성이 조금 줄여가면서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면, 자, 위생기구 쪽에 대해서, 자, 보시면, 그 위생기구의 조건 나오죠? 위생기구 쪽에서, 뭐, 조건은 시험에 나오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건은 거기 개념만 간단히 보세요. 위생기구의 조건은 1번하고 5번만 조금 공부해 놓으세요. 1번하고 5번. 자, 그래서 흡수율은 어떻게 커야 돼요? 적어야 됩니까? 예, 적어야 돼요. 흡수율 크면 안 됩니다. 자, 위생기구라는 것은 이겁니다. 물을 사용하는 기구들이 다 위생기구예요. 물을 사용하는 기구. 물을 사용하는 기구가 무슨 기구? 위생기구예요. 그러면 자, 대변기, 소변기, 세면기, 욕조, 싱크 다 물을 사용하는 기구가 위생기구입니다. 위생기구들. 또 대변기, 소변기 위생기구 아니에요. 다 물을 사용하는 기구를 무슨 기구? 위생기구입니다. 그럼 흡수율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싱크대 봐요. 싱크대 물 사용하는 데는 뭘로 해놨습니까? 스테인리스로 해놨죠. 물 사용하는 데는 스테인리스죠. 에, 위에 이런 다 파는 인조 대리석으로 하지만 요새 분위기가 인조 대리석으로 많이 가죠. 아, 진짜 대리석으로 하신 분이 있어요? 혹시나. 자, 돈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흡수율.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보시면 각종 형상이나 있죠? 에, 크기를 제작하기 쉬워야 됩니다. 그 정도 기억해 놓으시면 돼. 그리고 위생설비의 유니탄. 유니탄은 이거는 조금 내기 껄끄러울 겁니다. 옛날 소송 다 했기 때문에 유니타. 유니타란 것은 유닛이 어제 단위예요. 단위. 사실 유닛이 단위입니다. 단위. 단위. 단위화 해놓은 거예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자, 욕실 같은 그런 거 보시면 이겁니다. 공장 생산품으로 현장에서 뭐합니까? 조립하죠? 조립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가 하면 이걸 단위화 시켜놔야지 조립이 됩니다. 아니면 서로 안 맞아가 난립니다. 욕조 자르니. 맞아요? 세면기를 조금 줄여야 되니 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단위화 시켜놓는 것을 뭐다? 유니타라 해요. 그러면 이 유니타는
그 2점 가지고 8회 때 나왔었는데, 이 2점에도 이거 어떻게 시험 냈었는가 이렇게 했습니다. 2점 중 가장 부적합한 것은 하면 가장자 들어가면 괜찮을 줄 알고, 왜냐하면 이때 출제했던 분들이 전부 다 건축사 출제 이력 있는 사람들이 거의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왜 공개 시험이고 그러니까 처음 맡았으니까 조금 실력 있는 사람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닌 걸 다닌 거 실수를 너무 많이 한 거야. 초반에 들어간 다 실수예요. 그래서 유니타 이점적인 측면에서 내 가지고 5번을 가지고 답을 만들었거든요. 보수 갱신의 용이성. 자, 근데 이분은 도기만 생각해서 낸 겁니다. 자, 그럼 봐요. 자, 대변기도 보면 이제 대변기가 있고요. 카바가 있고 뒤에 물통 있죠? 물통 있고 물통 뚜껑이 있어요. 맞죠? 얘들이 조합된 거야. 그럼 물통 뚜껑이 하나 파괴되면 교체할 수 있죠? 쉽게 바꿀 수 있는 거고. 맞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카바가 부서졌어요. 교체하면 되죠? 보수 쉽습니다. 맞죠? 근데 뭐는 바꿔야 돼요? 대중소는 맞춰서 가서 끼워야 돼요. 근데 우리 처갓집 같은 경우 소자 변기인데 중자를 끼워 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안 들려져요. 여기 딱 들어가지고 볼일 좀 볼라 그럼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정쩡한 자세가 됩니다. 한 손은 잡고. 그래서 이게 대중소를 안 맞춘 것입니다. 그리고 유니트에 뭐가 나옵니까? 조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조건을 혹시나 보세요. 그 3번의 유니트의 조건. 그래서 유니트의 조건이 5가지가 나오는데, 뭐 1, 2, 3번은 그냥 읽어두시면 됩니다. 답을 만들기는 곤란하고요. 4번이나 5번 가지고 다룰 수가 있을 겁니다. 4번이나 5번. 그러면 4번에 보시면 유닛의 배관은 단순해야 된다, 복잡해야 된다. 단순 체크하면 돼요. 단순. 복잡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자, 배관은 방수 부위를 통과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방수 부위를 다 통과했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세면기는 세면기에 뚫고요. 바닥배수는 바닥배수 뚫고요. 욕조는 욕조에 뚫고 각자 다 뚫고 내려갔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 다안 뚫어요. 세면기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벽으로 가죠. 에이, 세면기는 벽으로 가죠. 벽으로 해서 피트랩에 벽 속으로 보통 가고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욕실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됐는가? 80년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거의 대부분이 배수 트랩이 욕조, 욕실들이 중앙센터에 있었어요. 아니면 세면기 밑에 있거나 이렇게 있었어요, 바로. 이렇게 보였습니다. 보통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스테인리스 된 거. 제가 80년도 초에, 저기, 서울에 갔는데, 그때, 유명한 아파트 있습니다. 그 당시, 서울에 모 아파트 하면, 부자들이 산다는 아파트에 제가 갔는데요. 갔는데, 어딘가 바닥에 있는데, 바닥에서 머리를 감았죠. 욕조에 샤워기 있고 이런데 그런 거 사용해 봤어야지. 맞죠? 촌놈이.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나 놀락해가지고. 맞죠? 뭐라 합니까, 이걸? 물 바다가 세면하는 걸? 예? 세면하는 걸 뭐라 하죠? 아, 세면대 말고. 이거, 하나 통. 이거 물 받는 거. 밖에 쓰는 이게 큰 거잖아요. 이걸 뭐 보통 세면대야? 세숫대야? 세숫대야 얘는? 세숫대야? 세숫대 하나 놀락해가지고 여기다 머리를 감아가 확 부었거든요. 근데 머리카락하고 이렇게 막 내려가니까 여기가 막히대. 그래 여기 스테인리스로 해가 구멍이 이렇게 뚫어놨잖아요. 맞죠? 이게 뚫어놨잖아요. 이 뚫어놨는데 내가 이걸 딱 들어보니까 안에 종이 들었더라고요. 벨트래. 그래가 고기 조금 꺼내고 이렇게 수리해가지고 이제 또물 내려가게 해야지. 내가 막혔다 하면 혼날까 합니까? 시급했네. 초반에 사용을 못해가지고 한번 들어보니까 그때 벨트랩을 제가 봤습니다. 어렸을 때. 자, 그래서 촌놈이 가가지고 그때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화장실 가가지고 볼일 볼 때. 안 놀, 아이고 수세식 병 맞죠? 수세식 병이 처음 써보니까. 어떻게 쓰는지 사용을 몰라가지고 앉아서 누락하는데 앉아서 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변기 위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기 딱 이거 뚜껑 덕을 치고 여기 딱 앉아가 놓았죠. 다리 딱 해가지고 아 그렇게 놓이더라고요. 예? 아 저는 충분히 앉았습니다. 그때 작았기 때문에. 아니요 충분히 앉습니다. 아 대변기가 좀 큰 거라서 충분히 앉아서 그 아파트가 유명한 아파트에 있었거든. 고급 아파트에 있어 옛날에. 자 보시고 자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변기 나옵니다. 자 대변기는 우리가 보실 때 대변기에서 세정급수 방식 물을 어떻게 공급하냐가 바로 세정급수 방식입니다. 세정급수 방식입니다. 그럼 이 세정급수 방식에는 자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네 가지가 있어요. 하이탱크식. 하이탱크식이 있고, 로탱크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세정밸브식이 있습니다. 세정밸브식. 그리고, 자, 기압탱크식이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가 있는데, 탱크가 몇 가지입니까? 세 개요. 밸브가 하나예요. 자, 밸브는 세정 밸브를 영어로 플러시 밸브라고 합니다. 플러시 밸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얘입니다. 자, 또 얘 보세요. 또 이 세정 밸브식을 보면 된다. 자, 로는 우자는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어요. 로 발음이니까 영어 길게 빼네요. 이렇게 그냥 로 탱크라 카도 되고 로 탱크. 교수님들은 그냥 로우를까지 쓰는 경향이 있고 원래 정확히 하면 로탱크입니다. 쓰면 로탱크지.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탱크가 몇 가지고 세 가지고 하나가 뭐다? 밸브예요. 뭐 전자밸브 이런 거 없어요. 이게 무슨 밸브? 세정밸브 플러시 밸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그래서 이 하이탱크는 옛날에 쇠사슬을 잡아당겼던 겁니다. 아니면 쇠사슬이 떨어졌으면 전기줄이나 노끈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이것이 뭐다? 하이탱크입니다. 그럼 보통 고장이 많은 것이 쇠사슬 고장이 많습니다. 왜? 사살 당겨도 물은 나오는데 자기 변이 굵으니까 세게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거의 누가 떨어뜨리는가 하면 병 굵게 노는 사람들이 거의 다 떨어뜨립니다. 맞죠? 자, 그래서 하이탱크고. 근데 로탱크 기억합니다. 바로 여러분들 보통 양변기 뒤에 붙은 것들이 다 뭡니까? 로탱크 아닙니까? 뒤에 물탱크. 뒤에 물탱크 있는 거. 그럼 우리 변기 있죠? 여기 학원의 변기가 로탱크 아닙니까? 로탱크입니다. 그럼 로탱크는 자 장점이 소음이 적다는 거예요. 소음이 가장 적은 변기 특징 알아두시고 그래서 주택에 적합한 거예요. 주택에 적합한 것이 바로 무슨 탱크다? 로탱크. 실제 사용은 이게 되지만 시험은 예를 냅니다. 몰라요 왜 그런지는. 저도 얘한테 정이 가요. 얘 안 내요. 저한테 부탁하세요. 저한테 출제 그래도 저도 세정밸브입니다. 명심하세요. 혹시 쉽게 되면 종류를 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아마 압력 탱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아 탱크가 신나잖아. 하이 탱크, 로 탱크 맞죠? 기압 탱크 있으니까 압력 탱크 이런 거 올 수 있어요. 아니면 고가 탱크 이런 거. 탱크가 무슨 탱크 있다? 하기로 땡크 있어요? 하, 기, 기로 있죠? 뭐 하기로 했어요? 합격하기로. 맞죠? 하기로 땡크가 있고. 그럼 기압 땡크식은 어딘가 하면 저거예요. 여러분, 기압 땡크는 요새 KTX 중에 불이 들어와 있어요. 탁 눌리면 일정 시간 좀 이따 팍 하는 거 있죠? KTX를 또 안 타봤구나. 아니면 비행기, 산천. 산천은 이겁니다. 기압 탱크입니다. 가압수를 넣어놨다가 탁 누르면요. 시간이 좀 이따 팍 해요. 잠시 팍 하고 변이 싹 사라졌어요.
거기 기압된 겁니다. 가압수를 넣어놓고 딱 쏟는 거. 그래서 이거는 아파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념 알면 돼요. 그러면 그리고 예를 봐요. 세정밸브를 보세요. 세정밸브 플러시 밸브 한번 누르면 일정량의 물이 나오고 단수되는 밸브가 무슨 밸브? 세정밸브입니다. 플러시 밸브야. 그래서 얘는 그래서 기억하실 것이 그럼 얘는 세정 그래서 그 그림 한번 보세요. 441페이지 얘가 바로 세정밸브예요. 많이 보셨죠? 공공장소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럼 이 세정밸브는 세정탱크가 설치된다 안 된다? 안 돼. 유일하게 없는 게 이거예요. 유일하게 없습니다. 그런데 얘들 둘이 있죠. 얘들은 연속 사용 안 돼요. 얘들은. 이거는 연속 사용이 안 됩니다. 이거는 연속 사용이 안 되는 방식들이고 이건 연속 사용할 수가 없어요. 물 채울 때까지 못 쓰죠. 쟤들은. 이거는 가압수를 넣어놨기 때문에 조금씩 탁탁 쏘니까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 얘는 근데 연속 사용할 수 있죠? 세정밸브는 계속 눌러도 돼요. 이거는 연속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연속 사용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 세정밸브는 그래서 알아두실 것이 그 기억 체크하세요. 급수 간격이 얼마 이상 돼야 된다? 25mm. 왜 20? 그는 간격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간경은 자 미리 간경하고 인치 간경이 있어요. AB로 표현하는데 밀리미터 간경은 우리가 A고요. 인치 간경을 B로 표현하기로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럼 25A다. 25mm 간경이다. 그럼 왜 25mm를 하는가 하면 얘는 세정탱크를 설치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세정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간경이 작으면 세정 수량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25mm로 설계를 하고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세정 수량 확보를 위해서. 그러면 급수 간경이 가장 커야 되는 것은 누구다? 세정 밸브식이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급수압이 나오죠. 급수압 개념이 나와요. 그러면 급수압 개념, 급수압은 얼마 이상? 0.07MPa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면 자, 요 기구만 작동하기 위해서 최소한 세정 밸브를 작동하기 위해서 7m의 물의 높이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럼 물 탱크하고 밸브하고 최고 거리가 몇 m? 최소한 7m 이격식인데 근데 요걸 작동하기 위해서는 요만큼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배관에서 마찰 저항이 생깁니다. 손실 수도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조금 더 플러스 시켜줘야 돼요. 한 3m나 2m 정도 더 플러스 시켜줘야지 원활하게 작동됩니다. 그러면 쉽게 최상층에 이 밸브가 설치되면 물탱크하고 이격거리가 10m가 정도 되는지 봐야 돼요. 10m가 안 되면요. 원활히 작동되지 않습니다. 물은 나오는데 변선생은 안 내려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아니 농담이 아니에요. 그것이 저 밑에 부산에 있어요. 자 보시고 그래서 기준 잡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디귿의 진공방지기를 사용해야 돼요. 디귿. 자 이 진공방지기가 바로 자 백큐움 브레이크입니다. 백큐움 브레이크. 자,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진공방지기 백큐움 브레이크는 앞으로 쓰면 요걸 쓸 겁니다. 이제 백큐움 브레이크를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백큐움 브레이크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자, 요거는 자, 뭘 방지하겠습니다. 바로 예, 그래서 이 크로스 큰 오수가 역류돼서 음료수를 오염시킬 수가 있는데 그것을 크로스 커넥션이라고 해요. 크로스 커넥션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진공 방지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크로스 커넥션은 간단히 이야기한 급수 오염 현상입니다. 자, 급수 기구의 분비 분량 결과 오수가 역출해서 음료수를 오염시키는 현상을 크로스 커넥션이라고 해요. 근데 앞전에 2차에 이걸 기입형으로 쓰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요까지는 잘 쓰셔서 크로스까지는 커넥션을 못 쓰시니까 콜렉션 쓰신 분도 있고 골고루 다 써. 막 별걸 다 정확히 써야지 답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저하고 들을 때는 쉬웠는데 가서 쓸 때는 또못 쓰는 거예요. 왜 또, 뭐, 콜렉션이 왜 나와요? 뭐, 옷 선전합니까? 그걸 많이 보신 분들은 콜렉션 썼어. 보니까. 아, 어떤 분은 또 뒤에 걸 제대로 쓰고, 사이미즈 커넥션 쓰신 분도 있고, 연결 송선 일명 부르는 말을 쓰신 분도 있고요. 자, 보시고. 그래서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페이지 441페이지, 대병기 뭐다? 세정 방식이 나옵니다. 대병기 무슨 방식? 세정 방식. 자, 세정 방식은 세정 원리예요. 세정 원리. 세정 원리에 따라 분류했을 때 세정 원리는, 세정 원리가 어떤 오물을 세정하는 원리가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첫 번째 보면 세출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출식과 하면 5번에 블러드아웃식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1번의 세출식이나 5번의 블러드아웃식. 얘들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하나를 묻는 유형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종합 문제는 물었거든. 종합을 물었기 때문에 한 문제를 묻는 게 나올 수 있다. 세출식이 동양식 변계입니다. 얘가 동양식 변계로서 이렇게 생긴 변계예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보통 봉수가 앞에 있고요. 여기에 오물을 투하하면 물이 어디서 나오는가, 분출이 되는가 하면 이 뒤에 구멍이 있죠. 여기에서 물이 분출되고요. 그다음에 가장자리 부분에서 요 가장자리에서 물이 분출돼서 이 변을 트랩으로 떨어뜨려서 세정한다. 그래서 세정을 하는데 물이 뒤에서 유출돼서 가장자리하고 여기에서 분출돼서 한다. 그래서 세출식이라고 칭한 거예요. 세출식. 그러면 이 세출식 변기는 알아두실 것이 자 이거죠. 얘는 변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변자가 없습니다. 변자가 없기 때문에 얘는 자변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변자가 있는 변기를 자변기라 해요. 자변기가 아니에요. 얘는 세출식은 자변기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이겁니다. 기차에 타도 자변기죠. 엉덩이 대고 놓죠. 기차가 이렇게 놓은 게 이제 두 다리 힘주고 잘못해 콕 쳐박히라고. 맞죠? 흔들리다가 맞죠? 삐 돌아가면 문제 생기잖아. 맞죠? 기차도 자변기 맞죠? 또 기차를 안 타봤어요? 자, 얘 자변기. 그리고 얘는 이겁니다. 건조 면적이 가장, 예. 자, 얘가, 자, 이 수세식 변기 중에, 수세식 변기 중, 자, 이 건조 면적이 가장 큽니다. 건조 면적이 가장 크고 유수면은 제일 적습니다. 유수면이 적었습니다. 유수면이 적습니다. 얘가. 그래서 뭐가 심합니까? 악취가 심합니다. 변이 노출되니까. 그래서 악취가 가장 심한 변기가 무슨 식이다? 세출식네, 세출식. 그래서 악취가 가장 심해, 얘가. 악취가 심한 것이 세출식입니다. 세출식. 그리고 쇠락식 간단히 설명만 드릴게요. 쇠락식. 자,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적으라 보시면 된다. 일반적으로 기차의 변기들이 거의 쇠락식 형태입니다. 물만 없다 뿐이에요. 거기 물이 갇혀 있으면 이 일반 주택에 쇠락식 되는 거예요. 그러면 쇠락식은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자, 이 기차의 변기들이 다 어떻게 돼 있는가? 여기 이제 여기 저기 이게 뚜껑이 스테인리스 들렸다 놨다 이렇게 되죠? 기차 한 번씩 타봤자?
한 번씩 못 타보시면 혹시. 그럼 이래 돼 있으면, 그러니까 변이 어떻게, 그러니까, 아니, 변이 아니고, 물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씻어 내리는 방식이죠. 낙차에서. 그래서, 그러면 쉽게 이겁니다. 이 주택에 쓰는 거는, 그럼 여기에 뭐다? 물이 있고 했죠? 물이 있는데, 보통 기차는 물이 없어요. 물을 담아놓으면 안 되잖아. 맞죠? 출렁출렁해서 담아놓으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물이 없는 거예요. 대신 여기에서 물의 낙차를 이용해서, 물의 낙차. 낙차를 이용해서, 자, 씻어 내리는 방식이죠? 씻어 이 내리는 방식이에요. 씻어 내리는 방식이라서 세락시, 낙차 이용해서, 세락시. 세정을 하는데 낙차를 이용해서 씻어 내린다. 그래서 됩니다. 그래서 기차도 이어서 물이 흘러내려가지고 씻어 내리죠? 맞죠? 그런 형태를 뭐라 한다? 세락식이라 해. 세락식. 씻어 내리면 낙차를 이용해서. 근데 얘는 자변기 맞죠? 근데 얘는 자변기 아니다. 다음 중 자변기가 아닌 수세식 변기는 하면 누구? 세출식. 그래서 아, 이 변기 있는 데 가면 공공 화장실에 아이고 한 분이 누우면 그, 아이고 온 화장실에 진동하죠. 무슨 냄새? 한 냄새 있죠. 그래서 거기 누우면요 누자마자 좀 내려야 돼. 벨보로. 맞아? 그 냄새가 자기 옷에 늘배. 바로 내려오세요. 큰 거 넣으면. 이거 블루다우시 봅니다. 자, 이 블루다우식은, 우리가 이 블루다우식은, 치출식은. 자, 이거는 왜 공부해야 되는가 하면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자, 수압이 가장 커야 되고요. 소음이 가장 큰 변기예요. 그래서 알아둬야 돼요. 명심하세요. 블루다우식, 치출식을 보시면. 자, 방식은 이겁니다. 자, 이 트랩이 있으면 배수관 이쪽으로 대가 배수 나가겠죠? 그럼 이쪽에 Z공이 있어요. 물을 분사시켜 뿜어주는 것이 Z공인데, 물을 뿜어주는 게 Z공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물을 뿜어서 배수 방향으로 불어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블로드 아웃식입니다. 밖으로 아웃식인다, 이게. 자, 그러면, 자, 이 방식인데 얘는 그러면 수압이 커야 돼요. 저게 불어내려고 하면. 커야 되죠? 그래서 수압이 가장 큰 방식이 누구다? 블로드 아웃식입니다. 수압이 크다 보니까 뭐가 클 수밖에 없다? 소음이 클 수밖에 없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공동주택의 적합, 부적합? 부적합합니다. 부적합하는 대표님이 블로드 아웃식하고 무슨 식이다? 세출식은 가장 부적합하겠죠? 에이, 저 세출식 쓰면 냄새가 온 아파트에 다 번지겠죠? 아, 있긴 있어요. 부산에 있어요. 손들어 보라 하니까 몇 년 전에 손들더라고. 아직 재건축이 안 됐대. 그럼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 아파트가. 아, 초기에 만들어진 아파트들이 이걸 많이 썼어요. 근데 아직도 재건축이 안 되는 아파트들이 있는가 봐요. 아, 경기가 안 좋았어가지고. 재건축은 경기가 돼야지 보통 되죠. 부동산 경기가. 그래서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은 부동산 경기는 어디서부터 보통 먼저 삽니까? 강남서부터 살죠. 강남이 지금 재건축이 좀 활발해지고 있죠. 그거 다 끝나고 나면 딴 데로 가. 그래서 돈을 벌어 가고 딴 데 가서 하죠. 그래 보시면 돼. 한번 보세요. 자, 그리고 저거 한번 봅니다. 자. 자, 밸브에서 449페이지 밸브 및 부속 기호가 있는데 냈던 부분을 조금 봅니다. 지금 나온 것은 자, 슬루스 밸브, 스톱 밸브 냈고요. 지금 자, 452페이지 콕이 나왔어요. 콕은 2차를 위해서 보세요. 아, 여기 나오면 항상 2차에 또 내더라고요. 2차에 또 내더라고요. 그리고 자, 6번 스테이너가 나왔어요. 스테이너가. 스테이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 나온 걸 조금 보셔야 돼요. 안 나온 게 450페이지 보면 자, 하단에 보면 앵글 밸브가 나와요. 하단에 앵글 밸브 나오죠? 안 나온 거 기억하세요? 앵글 밸브. 아, 나온 놈 안 내요. 여기는
다 내고 나온 놈네. 낼 때까지 다 내야 됩니다. 그러면 앵글베브, 유체 흐름을 몇 도로? 90도로 바꿔준 거야. 코하고 헷갈리면 안 돼. 코는 90도 회전시켜서 전개 내지 전폐해준 거죠. 근데 얘는 흐름을 바꿔준 거야. 물의 유체 흐름을. 물의 흐름을 바꿔주는 거야. 명심하세요. 90도라고 다 코가 아니에요. 요거는 90도, 물의 흐름을 90도로 바꿔준.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451페이지에서 그 C 보면 앵글밸브 나오죠. 여기 보면 나오죠. 맞죠? 흐름을 이렇게 90도로 바꿔준 겁니다. 물의 흐름을 90도로 바꿔준 게 무슨 밸브? 앵글밸브고. 그래서 이 앵글밸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기억해놓으세요. 흐름을 몇 도로 바꿔줬다? 90도로 바꿔준 게 앵글밸브야. 아니면 여러분들이 저기서 보시도 됩니다. 옥내 소화전에서 봐도 돼요. 413페이지에서 보시면 옥내 소화전에 밸브가 있는데 호스가 밑에 달려 있잖아요. 그게 물의 흐름을 90도로 탁 꺾어준 거예요. 413페이지 옥내 소화전에서 그 소화전 밸브가, 소화전 밸브 사진 봐. 사진 둘 중에 하나 다 봐. 거기 다 달려 있죠. 호스가 밑에 달려 있잖아. 맞죠? 그렇게 흐름을 90도로 탁 바꿔준 거야. 아직 안 냈습니다, 얘는. 그럼 원위치 하세요. 450페이지 앵글밸브는 유체 흐름을 90도로 바꿔준 거고, 코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그리고 451페이지 아직 체크밸브를 안 냈습니다. 체크밸브가 아직 출제 안 되고 있다. 체크밸브는 역류방지용 밸브입니다. 역류방지용. 쉽게 알아놔요. 역류방지용 밸브. 자, 그러면 밸브가 자 이렇게 돼요. 일반 슬루스 밸브, 게이트 밸브가, 슬루스 밸브는 자 이겁니다. 자, 밸브를 갖다가 조립하게 해서 프렌지 이음을 합니다. 프렌지 접합을 하거든. 그래서 양쪽에 프렌지거든. 이런 상태에서 간단합니다. 물의 흐름 방향을 이걸로 대각선으로 표시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도 흘러가고 반대로도 흐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일반 슬루스 밸브, 일반 게이트 밸브입니다. 그러면 스톱 밸브가, 스톱 밸브는 영어로 글로우 밸브죠. 스톱 밸브, 물을 스톱 시킬 수 있는 밸브. 자, 그러면 간단합니다. 자, 이 프렌지에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물의 흐름이 양쪽으로 다 흐르는데 물을 스톱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점을 꽁 찍으면 돼. 여기 무슨 밸브? 스톱 밸브야. 그래서 스톱 밸브를 공같이 안에 생긴 구형, 구처럼 생겼다고 해서 구형 밸브라고도 칭합니다. 여기 스톱. 그러면 자 이제 체크 밸브. 자 체크 밸브는 자 이겁니다. 체크 밸브는 이거예요. 이 상태에서 물의 흐름이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한 거야. 반대로 못 흐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인 거야, 하나. 정식으로 가르쳐 준 거야. 정식으로. 도시교,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의사가 없었는데 앞으로 혹시나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작년부터 정확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대충 넘어갔어요. 왜? 가르치기도 쉽지 않고 나오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조금씩 알아두세요. 내가 시작한 거 보면 머지않아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왜 이렇게 표시하는지, 밸브를. 흐름 방향. 이게 양쪽으로 돼 있으면 양쪽 다 흐른다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그래서 중간에 꽁 스톱시키면 스톱밸브에 물을 스톱시킬 수 있는 거. 그리고 이거는 체크밸브는 한쪽으로 반대 방향 못 흐른다는 겁니다. 그거 봐두세요. 자 넘어갑니다. 자 9장에 난방 및 환기설비. 자 난방 및 환기설비 얘가 주인공이라 했죠.
자, 난방 설비가 주인공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자, 김무선 씨 사건도 생기고, 맞아? 이 사건을 위해서, 지금 현재 국회의원 11명이, 자, 뭐로 하자고? 상대 평가를 하자고 발의한 상태입니다. 입법 예고가 돼 있는 상태죠. 박기춘 국회의원부터 해서 총 11명, 합쳐서 11명이 발의를 해놨어. 상대 평가하자고. 근데, 과연 그게 되나? 상대 평가가 없어진 이유가 있는데, 아마 그러면 누가 헌법 소원을 낼 건데. 자, 헌법 소원 내면 아마 될, 똥됩니다. 발의했던 사람도 혹시나 잘못하면. 아니, 상대 평가가 없거든요. 시험을 다 얻겠거든. 그 국무총리가 그때 뭐 해가지고 이거 문제가 있어서 전부 다 절대 평가로 바꿨거든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 난방은 자, 이겁니다. 갈리비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뭐가 됩니까? 난방이고 가장 시끄러운 게 난방입니다. 자, 이겁니다. 급수량, 수도세, 물량 많다고 막 싸우는 경우는 잘 없어요. 맞죠? 거의 다 뭐예요? 난방비 때문에 시끄러워요. 어디에 전화를 겁니까? 남한에다 관리사무소에 전화가 있고, 자, 대화가 안 되면 있죠? 누구 바꾸라 해요? 소장 바꾸기 싫어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주인공이야. 농담이 아닙니다. 그래서 왠가만 전기세 가지고 없어 잘. 맞죠? 그 전기는 요새 한 문제야. 그래서 한 문제가 될 거예요. 무슨 문제이세? 아니, 전기세 많다고 누구라 한 사람 없죠? 전기세에는 나봤자 별로 잘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야마 돈 사람들 있죠? 약간 이상한 사람들. 맞죠? 그 사람들만 전화하고 잘 없어요. 거의 난방비야. 김부선 씨도 난방비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노화가 되면 문제가 생겨요. 알아서 적산 열량계를 바꿔주면 관계가 없는데, 맞죠? 안 바꿔준다는 거예요. 오래된 것들 잘 안 돌아가거든. 왜? 정지가 안 되면, 제로가 아니면요. 고장난 걸로 안 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그래서 이거 권한을 줘야 되는데, 맞죠? 법적으로 이걸 바꿀 수 있는 권한을, 있죠? 의심이 가면 있죠? 바깥의 청량이 달라지면 있죠? 이거 권한을 부여해 줘야 되는데, 싸가지 없는 국회의원들 있죠? 상대 평가를 하자는 거 하고, 차라리 좀 열어줄 생각은 안 하고, 사실 이겁니다. 소장님들에게 그 권한을 부여해 줘야 되겠죠, 맞죠? 그럼 이 사건 생겨, 안 생겨? 안 생깁니다, 맞죠? 그리고, 입대로 자유로울 권한을 주면 소장님들이 잘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항상 누구의 사실 소장님이 잘못해 그런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그래요? 입대로 대장이지, 뭐, 맞죠? 걔가 똑바로 돼야지 잘 돌아가는 거지, 맞죠? 사실 그겁니다. 소장님이 해먹고 싶어서 해먹습니까? 못 해먹죠, 맞죠? 누가 허락해야지 합니까? 대장이 허락해야 돼요, 맞죠? 우리나라는 소장님을 자기 종으로 알고 있잖아. 그래서 아직 선진국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대우받는 되면 우리나라 선진국 된 겁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이 저겁니다. 지금 저 어디입니까? 그때 연평도 포격 사건 할 때 있죠? 어디 갔습니까? 저 해병대 지원이 늘었죠? 그 세대가 이 우리나라의 주인공이 됐을 때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SK 회장 딸도 어디 갔습니까? 해군 사관학교 갔죠? 그 세대가 돼야 돼요. 쉽게 저는 아니야. 그 누구죠? 대한항공 조 부사장이죠? 그런 사람은 아니야. 그건 선진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선진국이면 그래 안 했어요. 선진국이 빌 게이츠는 아들한테 물려줘요? 안 물려줘요? 안 물려주죠. 그게 선진국이에요. 미국이 참 선진국 맞아. 맞아? 빌 게이츠 안 물려준다 하죠? 그 많은 돈 안 물려준다 하죠? 아들도 물려받을 생각도 없던 거야. 맞아?
그게 선진국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후진국이야. 물류 받으려고 어쨌든 편법으로, 맞죠? 그 이제 유한 있죠? 유한 장애입니까? 그 사람들은 있어야지 선진국이 빨리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봐두시고, 그럼 이 남방에서는 자,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사이가 나올 겁니다. 두 문제에서 세 문제. 그래서 앞전 17회 때 세 문제 낸 거예요. 세 문제 냈습니다. 자, 그럼 올해도 아마 세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무선 사건 때문에. 맞아요? 올해도 아마 세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드디어 빛을 보지 않을까 봅니다. 이게 그 해놨는데 아씨 괜히 너무 빨리 해놨어. 472페이지 자 이거 아니다 472가 아니다 실수다. 자 저기 해놨다. 481페이지 혹시 이거 아마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적산 열량계. 이 열량계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적산 열량계 난방 열량계. 아 내가 너무 앞서가가지고 이거 해놔가지고 이게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올해는 자 열량계 문제 아닙니까 지금 하죠? 자 그래서 두 문제 세 문제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파트가 저기입니다. 463페이지부터 나오는 2번에 뭐다? 난방 방식.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난방 방식이 여기 난방 방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은 개요만 잠깐 볼게. 개요. 개요적인 측면을 봤을 때 자, 저것만 봅시다. 462페이지 보면 난방부하에 대해서만 설명해 줄게. 난방부하. 자, 난방부하는 자, 총 손실 열량입니다. 손실 열량이 뭐다? 총 합계입니다. 합계입니다. 총 손실 열량이야. 손실 열량이 합계입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은 난방부하 계산시는 자, 이 취등 열량은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취등 열량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냉방부하시는 명심하세요. 냉방부하 계산시는 취등 열량도 고려한다 안 한다? 해요. 이것도 고려돼요. 이거 고려됩니다. 그러면 취등 열량은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취등 열량이죠. 일사라든지 태양열에서 일사에서 자 유리창으로 햇볕이 싹 들어오면 온도 올라가죠. 안 따뜻해요? 그래서 옛날 양지발은 추울 때 옛날 읍순 우리 시절이죠. 추억에 옹기종기 앉아 있었죠. 햇볕 비치는데 앉아 있으니 따뜻하죠. 안 했습니까? 거기서 또 저 말뚝 받기도 하고 맞죠? 일사 그리고 이겁니다. 인체 아니면 조명 아니면 열흥기기들. 자 여러분들 지금 집에서 가스레인지에서 오늘 뭐 찌개나 끓였죠? 아니세요? 밥솥 돌렸죠? 그럼 열 나요 안 나요? 나죠. 취등 열량이잖아. 이런 건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데 이거 냉방부하시는 고려합니다. 자, 이거는 앞전에 냈어요. 자, 그리고 자 봅니다. 그럼 난방부하는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아파트의 경우는 이 세 가지입니다. 자, 먼저 열 통과라고 합니다. 열 간류에 의한 손실 열량이 있습니다. 손실 열량이 있고요. 열 간류에 의한 손실 열량. 그리고 환기에 의한 손실 열량이 있고요. 환기에 의한 손실 열량이 있고요. 손실 열량. 그리고 자, 이 틈새 바람이 바로 극강풍이에요. 극강풍. 틈새 바람에 의한 손실 열량이 있습니다. 손실 열량인데 여기에서 가장 큰 게 뭡니까? 이겁니다.
열 갈류에 손실 이게 가장 큽니다. 최근에 아팠던 샤시를 너무 공사 잘하기 때문에 이거 있죠? 이거 이한 게 거의 없습니다. 맞죠? 그러면 사실 이겁니다. 어떤 경우가 큰가 하면 아이고 세 줄 나고 집 산 사람들은 샤시가 바람이 들어와요. 근데 전부 다 자기 집이라고 샤시하신 분들은 좋은 거 설치해서 그 바람도 안 들어와. 맞죠? 참 좋다니까. 틈새 바람 극한포입니다. 그러면 이게 제일 크죠? 다음이 이거고 이거 순위에 1, 2, 3 순서에 이 난방부와 손실량이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근데 열갈류 그럼 열갈류는 자 이거잖아요. 고체 이 콘크리트에 뭐 단열재 썼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겁니다. 여기가 실내고 여기가 실외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현재 온전 20도시고 밖에가 영하 5도시라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때 이 외기온도 있죠? 이 난방부하를 계산할 때 외기온도 그냥 이 외기온도를 써요. 그럼 여기에서 열이 이 따뜻한 20도시 실내 공기에서 뚫고 밖으로 나가겠죠? 맞죠? 이때 외기온도는 뭘 쓴다? 이 외기온도를 써요. 난방부하 계산시는. 근데 냉방부하 계산시는 차이가 있습니다. 냉방부하를 계산할 때 열 갈류에 의한 손실. 그러면 자 이겁니다. 여기가 실내인데 실내를 지금 현재 몇 도로 맞추고 있는가? 냉방 20 에너지 절약하기 위해서 25도씨로 맞추고 있다 가정합시다. 근데 밖의 온도가 야 35도씨야. 35도씨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열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일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손실은 냉방기온에서 열이 밖에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렇게 들어와요. 열 갈류에서 그러면 부하가 생기죠. 외부에다. 이때 여기 온도 이 35도씨를 그대로 이 외기온도를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이때는 왠가 하면 태양이 떴잖아요. 태양빛에 의해서 복사열에 의해서 여기가 데워지죠. 열복사에서 엄청 데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콘크리트 옥상 바닥판 있죠? 여기 가봐요. 온도 한번 재봐요. 몇 도까지 올라가는지. 60, 70도씨까지 막 올라가요. 그래서 아니 농담 아니에요. 그러다가 후라이 계란 후라이 해보고 싶으면요. 이렇게 해놔요. 알루미늄 호일 깔아놓고 거기다 계란 탁 깨가 이렇게 놔둬봐요. 후라이 됩니다. 안 해보셨군요. 계란 후라이 그 옥상에 올라가기 싫으면 저거 뭘 켜놓는가 하면 노트북 켜놓고 있죠? 그 바람 푹 불어낸 데 있죠? 거기 해도 돼요. 후라이 됩니다. 아, 또 그것도 안 해보셨군요. 아니 농담 아니면 후라이 됩니다. 계란 후라이 되더라고요. 온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돼. 무릎 위에다 노트북 얹어놓고 노트북 하면 안 돼. 좋은 제품 아닌 이상 좋은 것도 뜨거워. 조심하세요. 그래서 이겁니다. 35도씨 이 외기온도를 사용하지 않는 이 복사열에 의한 있죠. 이걸 고려한 온도를 고려해야 돼. 이 복사열을 고려한 온도를 뭐라가 상당 외기온도라고 칭해요. 상당 외기온도라고 칭합니다. 상당 외기온도. 자 냉방부하고 일단 일반 외기온도를 쓰면 안 됩니다. 무슨 외기온도? 상당 외기온도를 사용하고 난방부하를 볼 때 일반 외기온도를 사용해서 구하게 됩니다. 혼돈하지 않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겁니다. 그러면 열 갈류가 자 손실을 적기 위해서입니다. 열 갈류가 열 통과가 안 되기 위해서는 열 갈류 저항이 큰 무엇을 써야 된다? 단열재를 써줘야 되죠. 단열재를 우리가 쓰시면 되는 겁니다. 단열재를 쓰고요. 그 다음에 한기에 의한 손실량은 한기에 의한 손실량 한기를 많이 하면 손실은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겁니다. 한기를 안 하면 실내 공기 오염되죠. 환기는 해야 되겠고요. 그러면 환기 횟수를 많이 하는 것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유리하진 않죠. 그러면 환기는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열 해수장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한기간 손실 인량이 때문에 자 우리가 에너지 손실이 크기 때문에 뭘 쓴다? 방작에서 전열 교환기를 쓰는 거예요. 전열 교환기가 보통 달린 아파트는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아파트예요. 전열 교환기. 전열 교환기는 한기는 해대, 열은 해소하는 장치가 뭐다? 전열 교환기입니다. 전열 교환기. 그리고 틈새 바람에 의한 손실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샤시를 뭐다? 밀실하게 했죠. 좋은 샤시를 설치하면 이 틈새 바람에 의한 손실량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뭘 하면 좋습니까? 삼중 창호를 시공하면 좋습니다. 자, 하나만 갈게요. 삼중 창호 설치하면요, 난방 안 해도 됩니다. 겨울철에 난방 안 해도 이상 뭡니다. 자, 제가 그래서 한 군데다가 복청유리를 샤시를 하나 더 설치하라 했거든. 복청유리 달린 데다 샤시 이중 창호를 했는데 난방 안 하고 있습니다. 영하 15도 내려가도 난방 안 해도 됩니다. 안에가 덥대. 사람들이 있으니 그 열기에서 덥대. 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샤시를 갖다겠죠. 복청유리 페어글라스를 안에 있죠. 샤시를 하나 더 해버리면 안 해도 돼. 그러면 첫째, 여러분들 아파트 시공할 때 있잖아요. 샤시를 안에 있죠. 발코니 밖에 거 말고 안에 거 있죠. 안에 그 페어글라스를 이중으로 딱 공사해버리면요, 난방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얻은 게 뭔가 거기 있죠. 현관문에 홀딩도 하나 설치하고요. 현관문하고 현관 들어오면 있죠. 우리 거실하고 딱 사이에 그 홀딩도 하나 딱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난방 안 해도 됩니다. 겨울철에. 이중 샷이 딱 설치하면요. 그럼 떳떳해요. 한 번만 대어놓으면 돼. 그럼 떳떳해. 난방 계속 안 해도 돼. 근데 그 비용 때문에 안 할 겁니다. 샷이 비용 때문에. 샷이 한번 설치해놓으면 그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까지 강의했고요. 그 다음에 그 난방 방식부터는 제가 25일이 크리스마스 날이라서 크리스마스는 가족들 보내고요. 1월 3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해서 자 하겠습니다. 보강을 해드립니다. 토요일 1월 3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해서 예, 보강합니다. 오세요. 아, 수분 다 해야죠. 크리스마스를 하나니까 또 그렇고 그래서 자 오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 그래서 크리스마스하고 신정 연휴 잘 보내시고 3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신정 봉화 1월 3일날 1월 3일 토요일